자, 우리 한국가창학회 소속의 이사님이시면서 그리고 유명한 노래 강사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명 선생의 잠실연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위에 작곡이 누구로 되어 있나요? 네, 제가 작곡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조표가 하나만 붙어 있죠, 그죠? 하나만 붙어 있으니까 여 붙은 자리가 시,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요거 이제 판은 지워도 되겠죠?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시니까 시라 솔파 미. 자, 그래서 여기는 미 미 미 미 레 미 타, 그쵸? 네. 그 다음에 엇 반박자시고 엇따따따따라따따 박자니까 이렇습니다. 자, 엇따따따따라따따 시작. 엇따따따따라따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개 이름을 붙이면은 엇미미미미레미파 엇미미미미레미파 엇따따따따라따따 이렇게 박자가 내게 됐으니까 개 이름을 붙이면은 엇미미미미레미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개 이름을 찾아서 읽어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악보를 실제로 보고 볼게요. 당신과 처음 만난 미미미미레미파 그 다음에 엇렐렐렐레도레미 추억의 석촌혹수 그 다음에 엇도도도시라레미파 엇도도도시라레미파 그 다음에 사랑을 고백하던 밤 그 다음에 엇미미레레도시라시 그 다음에 그날이 어제 같은데 여기까지입니다. 자, 처음부터 셋, 넷. 당신과 처음 만난 추억의 석촌호수 사랑을 고백하던 밤 그날이 어제 같은데 그 다음에 미미미미레미파 아까 했던 거 똑같습니다. 사연과 사연 속에 렐렐렐레도레미 꿈같이 흐른 세월 도도도시라레미파 그러니까 그 시절 다시 그리워 미미렐레도도시라 찾아온 올림픽공원 여기까지. 자, 그 바로 윗단의 사연과 사연 속에부터 다시 한번 갈게요. 셋, 넷. 사연과 사연 속에 꿈같이 흐른 세월 그 시절 다시 그리워 찾아온 올림픽공원 짜자자자자 그 다음에 쿵 한 박자 쉬고 힘든 일도 슬픔도 서로 달래며 오작교처럼 두바퀴처럼 쿵 서로가 바라보면서 네 여기까지 첫째 두 마디를 연속해서 이어줍니다. 자 힘든 일도 슬픔도 거기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할게요. 찾아온 올림픽공원 둘, 셋, 넷, 쿵 힘든 일도 슬픔도 서로 달래며 오작교처럼 두바퀴처럼 쿵 서로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당신을 고맙고 소중했던 당신을 내 생애 최고였던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 사랑해. 자 그렇게 살아왔던 부터 네 바라보면서 둘 셋 넷 그렇게
살아왔던 당신을, 고맙고 소중했던 당신을, 내 생애 최고였던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 사랑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멜로디를 읽어보니까 이거는 정통 트로트라기보다는 라틴 뮤직과에 해당됩니다. 그죠? 예, 라틴 뮤직. 이 라틴 뮤직은 뭐냐 하면은 저 미국 밑에 거기 파나마를 거쳐가지고 멕시코를 거쳐서 파나마를 거쳐서 저 밑에 칠레, 그 다음에 네 아르헨티나, 뭐 볼리비아, 그리고 브라질 있는 그쪽에서 발달한 그런 리듬, 이런 것들이 바로 라틴 뮤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차차차 리듬, 그 다음에 탱고, 그리고 룸바, 삼바, 네, 그 다음에 보사노바 이런 리듬이 있습니다. 대체로 리듬은 경쾌하지만은 멜로디는 굉장히 네, 분위기가 있는 그런 쪽이다. 그래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인우상구성을 쓰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은 두성을 같이 섞어준 것이 좋을까? 네, 그래서 이 그 라틴 뮤직 중에서 대부분은 아주 경쾌한 노래를 빼고 나면은 두성을 같이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작곡한 찬찬찬도 보면은요, 네, 차디찬 크라스기 빨간 립스틱,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노래가 맛이 간이 안 맞아, 간이 안 맞아,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네, 차 이렇게 부드럽게 목에서 힘을 빼서 다 네 넓혀줍니다. 그리고 아랫배를 저기 끝에 있는 네 핀을 향해서 저게 끝에 있다 그러니까 저 고개가 저 뒤에 뭐 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네 핀이 있는데 그 핀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배를 쫙 밀어주듯이 하 이렇게 네 그래서 차디찬 크레스에 빨간 립스틱 음악에 묻혀 굳어버린 밤깊은 카페의 여인 가녀린 어깨 위로 슬픔이 연기처럼 피어오를 때 사랑을 느끼면서 다가선 나를 향해 웃음을 던지면서 술잔을 부딪히면 찬찬찬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라틴 뮤직의 계열은 대체로 전부 이와 같이 두성에다가 그리고 호흡을 살짝살짝 실어주는 허성을 가미한 소리. 그래서 이 호흡을 주는 것도 배를 밀지 않고 그냥 호흡만 빼게 되면 하, 하, 하. 이렇게 허파에 바람 든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무의 바람이 되면 어떻게 돼? 그거 어디 쓰지도 못하죠, 그죠? 먹지도 못하고 이와 같이 바람 든 소리가 도면 안 돼. 그래서 이때는 바람을 줄 때는 반드시 배가 그만큼 밀어줘야 합니다. 반드시 이와 같이 호흡을 실어줄 때, 호흡을 실어줬었다 할 때는 중앙에 속이 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름하여 무슨 성? 빈다 해서 허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짓습니다. 저분도 처녀 시절 때는 안 그랬는데, 네, 그지? 알을 한 두 번 낳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속이 피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허성. 자, 이 허는 뭐냐면은 네, 허공, 허무하다,
뭐 이렇게 할 때 빈다는 뜻입니다. 그죠? 네, 소리가 비어 있다. 빈 소리다. 그래서 이럴 때 그냥 빈 소리가 아니라 배를 밀어야 돼. 끝까지 밀어봅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차디찬 크라스에 차디찬 크라스에 빨간 립스틱 음악에 묻혀 굳어버린 밤 깊은 카페의 여인. 이게 끝까지 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밀고 있지 않게 되면은 밤 깊은 이거는 나와. 그 문제는 그 어디가 수습이 안 되는 거야. 밤 깊은 카페의 여인. 배터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뭐냐면 배를 밀지 못하니까 그런 거야. 밤 깊은 카페의 여인.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라틴 뮤직에서는 분위기를 내는 만큼 그만큼 복부의 힘을 끝까지 밀어서 내줘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노래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힘이 안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네, 복부의 힘이 그만큼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당신과 처음 만난 이게 아니라 당신과 처음 만난 네 당신과 처음 만난 자 그러면 여기서 당신과 처음 만난까지 나오기가 굉장히 깁니다. 한 호흡이 오기가 길다. 이것은 빨랫줄로 말하자면 빨랫줄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빨래를 늘어놨더니 축 처졌다. 그래서 어디선가 이 괴목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것이 기둥이란 말이에요. 이 기둥을 세워놓은 곳이 어디냐? 바로 당신과 처음, 네, 처음 여기가 바로 기둥을 세워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기둥을 세워줌으로 해서 네, 여기서 빨랫줄이 이렇게 늘어져 있던 것이 여기서 빨랫줄을 기둥을 딱 세워줌으로 해서 이게 다시 올라간다 이 말이야. 그죠? 올라가서 여기 기둥이 딱 됐어. 딱 세워주면 여기하고가 팽팽 또 여기하고도 팽팽. 그죠? 이렇게 해서 힘이 있어지는 거야 노래가. 예. 당신과 처음 만난 한 번에 가는 것보다는 당신과 처음 만난 이렇게 의미상으로 나눠주는 것만 해도 벌써 노래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당신과 처음 만난 자 그러면은 만난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끊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의미상으로만 나누는 방법. 당신과 처음 만난 이거는 끊는 것이고 당신과 처음 만난 이거는 기둥을 세워주되 끊지를 않고 만난 이거를 다시 발음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과 처음 만난 만난 배를 이용해서 만난 당신과 처음 만난 오케이? 그러면 어디서 살아났냐 하면은 만난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오케이? 당신과 처음 만난 그 다음에 똑같은 이유로 추억의 석촌 호수 추억의 석촌 호수 그러면 호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석촌이 기둥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 괴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앞과 뒤를 괴목을 받치는 구간을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는 것을 무엇을 나눈다? 음절 나누기라고 합니다. 다 같이 음절 나누기. 음절 나누기. 네, 이 음절 나누기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를 오늘 들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이왕 노래를 하시는 김에 이제 용어도 분명하게 알고서 듣게 되면은 다음부터 어떤 노래를 강의할 때 여기는 음절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하면은 아 앞과 뒤를 요걸 기준으로 해서 나누라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듣겠죠. 그죠? 우리가 용어를 왜 정하느냐 하면은 서로 한 번만 약속을 해놓고 나면은 그 뒤부터
어떤 용어를 딱 하면 아 이거는 어떤 뜻이구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남성들이 말이죠 군에 가면은 이제 사격을 훈련을 합니다, 그렇죠? 네, 사격 훈련하는데 사격을 할 때는 자칫 잘못해서 네 총구가 저기 뭡니까 그 저기 그 표적을 향해 있지 않고 총구가 만약에 옆으로 간다면 뒤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돼? 옆에 있는 사람 네 다치는 게 아니라 죽어요. 예, 별세해 버립니다. 다치는 걸 끝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대형 인명 사고가 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사격장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일부러 정신 차리라고 얼차리를 엄청나게 시킵니다. 우리 군에 갔다 오시면 다 그렇죠? 선생님도 그렇죠? 네. 올라가기 전에 네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뭐 네 뭐 지침을 막 계속 굴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계속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서 이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그 다음에 사선으로 올려보냅니다. 올려보내고 거기서도 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리 여성들은 이제 군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우리 남성들이 이렇게 참 욕받다 고생했다는 걸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꼭 보면은 한 내부반 안에 꼭 돌출적인 돌출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군에서는 전문용어로 고문관이라고 합니다. 고문관. 네. 말 안 듣고 꼭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고뭉치. 그런데 사선에 올려보내놓으면은 이게 총을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총알을 장전을 해가지고 표적을 해서 딱 쏩니다. 그러면 자 이 교관이 말이죠. 자 사격 개시해야 팡팡팡 이렇게 쏴야 되는데 총알 넣자마자 저 혼자서 신나가지고 야 맞아라 팡팡 아싸 도다리 팡 맞았다 와 죽인다 팡 네. 이러다가 영창 간 놈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응?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사전 약속이 반드시 사격 개시 이 용어가 떨어져야 그때부터 사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격 개시하기 전에는 그 앞에 표적지를 갈기 위해서 사람이 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관이 사고를 전부 보고 거기서 이제 안전 상태에 이상이 없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사격을 개시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그럽니다. 이제 총알을 장전을 해가지고 쏘았는데 이거를 이제 용어로는 격발이라고 합니다. 격발을 했는데 총알이 팡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철컥하고 걸려버리는 거야. 총도 한 번씩 이렇게 총알이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는 사전 지시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총알이 안 나갈 때는 우리 남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어떻게? 그대로 딱 그 자리에서 엎드린 그 자리에서 팔을 들거나 아니면 다리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총알이 안 나갔다. 지금 사고가 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교관이 와가지고 그거를 수습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 하나 그래서 실제로 이렇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딱 당기는데 안 나가니까 왜 안 나가? 이거 왜 안 나가는 거야? 팍! 안 나가. 또 팍! 이거 미쳤나 봐. 이거 왜 안 나가? 이래가지고 총구를 옆에 있는 동료 있는 데를 때려도 교관님 예, 이거 안 나갑니다. 예. 그 친구 거기서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군에서 폭력 사태가 왜 일어났냐 하면은 그게 폭력이 아닙니다. 그 자칫 잘못하면 동료를 죽이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총을 놓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이 팔부터 일단 네 일단 제압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해놓고는 바로 한 대 날아가죠. 그리고 나중에 봐가지고 좀 이게 심하다 싶으면은 뭐 영창을 보내거나 뭐 하여튼 이렇게 벌을 줍니다. 그거 하나 잘못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쟁이 만약에 났다. 전쟁터에서 소대장이 이분이 이제 소대장 좀 할 만하네. 인물이 보니까 딱 소대장. 고향이 어디십니까? 아 속초래요? 어이구 멀리서 오신. 얼마 전에 제가 속초 갔다 왔는데 그 고성에. 예, 고성에 성국 노래자랑 할 때 제가 갔다 왔고. 하셨대요. 아 뭐? 올라가셨대요. 사람 타고 올라가. 아 출연했었어요? 네. 저 그 보리고기 불렀는데. 네. 아 그래서 내가 안면이 있구나. 아 노래 잘했는데 네. 그때 그죠? 네. 잘했어요. 아, 잘했어. 그다음에 그거 조금 후에 내가 또 KBS 라디오를 가지고 그게 공개 방송으로 내가 갔었는데. 예. 두 번이네.
아, 그때도 봤어요? 어, 네. 그때는 내가 MC로 내가 갔었고 하여튼 그랬는데 아무튼 전쟁이 났을 때에 사전에 약속이 딱 돼 있는 그런 팀과 사전에 약속이 안 돼 있는 팀은 이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우리 소대장님이 이끈다. 자, 그러면은 거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엎드려? 방이라서 잘 생각 안 납니다. 겨우 애써가지고 소대장으로 임명이 났더니 거기다가 방이랜다. 아유. 아니, 거기는 어때요? 거기는? 아, 똑같아? 근데 이거 어떻게 아셨죠? 똑같으니까 친구를 하겠지. 그 지역은 다 거의 방이에요. 아, 그래요? 약간 휴전선이 갖고 왔어요. 아, 그렇구나. 아, 아, 특수한 지역이라서. 근데 방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어허이, 이분들이. 나는 상원 39사단 공병대대 네, 본부 중대에서 내가 용감무쌍하게 제대를 한 6개월 방입니다. 그래도 우리 방이 용감해요. 예. 방이가 얼마나 용감한지 그럴 일이 없지만은 만에 하나 누가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다. 그때는 방이 손에 끝나. 그냥 아. 방위가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전 약속이 돼 있어야 그래서 이 노래를 잘하는 거 마찬가지로 네, 추억의 석촌까지 주고 허수 네, 이렇게 다시 받아 넘어가는 것이 복부 힘을 반드시 허수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게 약속이 돼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추억의 석촌 허수 이렇게 네, 니나노가 돼버리는 겁니다. 추억의 석촌 호수 네 오케이 네.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어짜이라라 짜라 짜이라라 자 여기서 어따다 어따다 엇박자 엇박자가 나오는데 엇박자가 나올 때는 무슨 뜻이다고 그 뒤에 들어오는 첫 박자를 전부 강조하라는 표시입니다. 어짜이랏, 어짜랏, 어짜랏 이렇게 나오는 것은 네, 그 앞에 8분 쉼표, 반박자가 쉬고 그 뒤에 네, 사자처럼 4분음표 한 박자가 있는 이런 거. 그 다음에 하든 밤도 마찬가지죠. 하자 앞에 반박자 쉬고 하자가 4분음표로 길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이거하고 그 뒤에 나오는 그날이 보세요. 그날에도 지금 반박자 쉬고 그 다음에 그자가 이어지지만 이 그자는 4분음표가 아니라 8분음표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앞에 쉬는 그거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랑을 고백할 때 사자, 그 다음에 하든 밤 할 때 하자는 강박자입니다. 어짜이라라라라, 어짜이라라 이런 느낌이 돼야 됩니다. 사랑을 고백 가든 밤. 네, 그 다음에 하자는 앞에 백자의 기역 받침이 뒤로 넘어와서 기역 더하기 히어선 키역이라고 하는 격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 세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카. 네. 사랑을 고백하든 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랑을 고백, 고백, 고백. 이게 사랑을 한 묶음. 그 다음에 고백 한 묶음. 가든 밤 한 묶음 사랑을 고백 가든 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랑을 고백 가든 밤 평면적인 노래에서 사랑을 고백 가든 밤 이렇게 입체적인 노래로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맛이 달라지죠, 그죠? 네. 예, 우리 김태옥 선생님, 네 맛이 좀 달라지는 거 느낍니까? 아,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은 긴 바다를 건너서 네, 무트로 오신 보람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날이 어제 같은데 하는데 자, 그날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은 옛날로 지나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추억을 반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두성 더하기 허성을 줘서 그날이 어제 같은데 자, 그날이 네 그날이 어제 같은데 까지 배를 빌어줍니다. 그날이 어제 같은데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곳이 어디에서 나눠지나요?
의에서 나눠지죠, 그죠? 그날이 어제 같은데, 그날이 어제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사천리로 갈 수 있습니다. 사연과 사연, 네, 사연에서 뭐지? 사연, 기둥, 그죠? 사연 속에, 네, 속에, 요거는 다시 시작하는 느낌을 주라. 사연과 사연 속에, 그 다음에 꿈같이 흐른 세월. 자, 흐르니 역시 기둥이 됩니다. 그죠? 세월, 이것이 독립되게. 자, 세월을 할 때는 보세요. 꿈같이 흐른 세월, 이게 아니라 세월, 세월. 복부 바이브레이션, 복부 바이브레이션. 네, 꿈같이 흐른 세월. 훨씬 더 감정나죠, 그죠? 네, 꿈같이 흐른 세월. 자, 그 다음에 흐름 같은 경우에 흐자는 히오 처성, 초성 글자가 히어실 때는 특별 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 가래비 있는 소리, 그죠? 그래서 꿈같이 꿈같이 흐른 세월, 꿈같이 흐른 세월. 시작. 꿈같이 흐른 세월. 점점 이제 맛깔이 붙기 시작합니다. 네, 아까는 맹탕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달짝지근하고 포근하고, 네, 포틀포틀한 이제 맛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시절 할 때 그자 앞에 역시 마찬가지로 반박자 쉬고, 그 다음에 그자 사분음표가 있으니까 강박자. 그 다음에 그리워 앞에도, 네, 역시 마찬가지로, 네, 반박자 쉬고 그자가 사분음표니까 강박자. 네, 그래서 그 시절 다시 그리워. 자, 그러면은 그 시절 요거 한 묶음, 그 다음에 다시 한 묶음, 그리워 요거 다시 한 묶음, 그 시절 다시 그리워. 자, 여기서 그 시절 또 보니까, 네, 자, 그 시절 해서, 네, 이 그라고 하는 지시 대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절이라고 하는 명사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그 시절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그 시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시옷을 빌려와서 이렇게, 자, 밑에 시옷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초성 글자 시옷이 있다. 시옷, 시옷이 두 번 반복되어서 이루어지는 발음을 중철 발음이라고 했습니다. 중철 발음.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네, 이 중철 발음을 제가 적어 드릴게요. 중철 발음. 이 중철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는 뭐였냐 하면 이거 그만 있었죠. 이렇게 그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시절 하면은 리듬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초성 글자 시옷을 여기다가 빌려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도 시옷, 여기도 시옷. 시옷이 몇 개야? 그래서 하나, 둘, 두 개다. 그래서 이중으로, 그죠? 중복이 됐다. 이 말이죠. 그죠? 중복으로, 네. 그 다음에 요거하고가 요거하고가 엮여져서 끝 시절하고 끝. 딱 끊어지죠? 자, 끊어지면서 긋! 해봐. 긋! 네, 그 다음에 요 입 속에서 압력이 생겨가지고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긋! 시절! 시에서 터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터지지 않고 압력만 주고 있는 상태를 불파 상태. 그 다음에 여기서 시로 넘어가면서 그 시절 강하게 터뜨리는 것을 파열 상태로 넘어간다. 그래서 시옷, 시옷 두 개를 중복을 시켜서 만들어내는 방법이 바로, 네, 겹칠 중자에다가, 네, 그 다음에 두 개를 묶었다. 시옷, 시옷을 철을 했다. 서류를 철하다 할 때, 그죠? 네, 서류철. 네, 그래서 이렇게 중철 발음법이라고 합니다.
자, 중철 발음뿐만 아니라 발음에는 연철 발음법이 있고 분철 발음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제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도 지금 네 부족하고 또 한꺼번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은 다음 주부터 분명히 안 올 거기 때문에 나도 장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중철 발음법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철 발음은 왜 하느냐? 리듬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시절 하면은 풀어지죠. 그런데 딱 끊어주면은 그 시절, 네, 리듬이 딱 생깁니다. 그 시절 다시 그리워 시작. 그 시절 다시 그리워. 그 다음에 찾아온 올림픽공원. 자, 그러면 찾아온 한목건, 올림픽공원 한목건. 찾아온 올림픽공원 올자에다가 배를 한 번 더 툭 밀어주는 거. 찾아온 올림픽공원, 찾아온 올림픽공원.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 박자 빵 쉬고. 힘든 일도 슬픔도 하는데 보세요. 힘든 일도 슬픔도 끊어서 갈까? 아니면은 힘든 일도 슬픔도 이렇게 연결해서 갈까? 응?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네, 자기 노래 부르느라고 제가 지금 한 거 안 들었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판단이 안 서는 거야. 자, 하나를 보세요. 힘든 일도 슬픔도 이렇게 끊어갈까? 아니면은 힘든 일도 슬픔도 이렇게 연결해 갈까? 이제 이번 선택할래요? 네. 그거 봐. 조금 전에는 축구라고 내 노래를 안 듣더니 그냥 노래한다게 자기 노래하기 바빠가지고 선생이고 뭐고 간에 그냥 듣지도 않는 거야. 뭐라고? 많이 컸어 이제. 자, 봐봐요. 자, 힘든 일도 슬픔도 이렇게 하게 되면 중간에 딱 네, 단절되는 느낌을 주니까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힘든 일도 슬픔도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이런 거야. 힘든 하고 일도 그 다음에 슬픔도 하는데 여기가 힘든 또 나눠지고 슬픔도 나눠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힘든 일도 슬픔도 이렇게 나눌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붙여가지고 힘든 일도 슬픔도 또 이렇게 붙이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음절 나누기를 얘기하면은 힘든 이거는 뭐냐면은 이 일도 할 때 일자를 일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관형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얘는 얘한테 떨어져 있긴 하더라도 얘한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과 슬픔은 각자 집안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떨어뜨려 주되 얘는 붙여 주는 거야. 그래서 힘든 일도 힘든 일도 해서 대신에 힘든 밑에 있고 일 올라가니까 네, 토약 음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연우 토약하고는 다릅니다. 왜냐면 라틴 뮤직이라고 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댄스 뮤직이라면은 힘든 일도 하고 빵 쳐서 올라가겠지만은 여기는 힘든 일도 하면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럴 때는 미끄러뜨려서 스르르 밀어 올려야 된다. 그럼 이렇게 밀어 올리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은 또 뭘 해줘야 되나? 볼링을 해줘야 된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힘든 일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나나나나 할 때 여기를
일도 하는 부분을 배를 더 밀어줘야 돼. 그러면 일종의 도약 음정에서 붙이는 것이 몇 차 복성? 2차 복성 개념이지. 그러면 이미 배힘이 들어가 있어도 또 한 번 배힘을 더 밀어줘야 되는 거야. 힘든 이렇게. 오케이? 자, 2차 복성 줍니다. 시작. 힘든 일도 슬픔도 까지 이렇게. 오케이? 네. 자, 이제는 가사를 빼고 합니다. 그러면은 소리만 가지고 나나나나나나나 여기까지 올 때 소리가 끊어져서 안 끊어졌어? 안 끊어지죠. 그래서 뭐냐면은 힘든 일도 슬픔도 있지만은 이 소리는 계속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여기가 끊어져 버리면 안 돼.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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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지면 안 되는 거야. 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하되 여기다가 가사를 얹게 되면은 힘든 일도를 한 묶음으로 주고 그 다음에 슬픔도를 한 묶음으로 줘가지고 힘든 일도 슬픔도 여기서 다시 독립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소리는 이어지는데 발음은 어디서 나눠지나? 여기서 분리가 되죠. 그죠? 그래서 발음은 분리를 시키고 이 소리, 성음은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음이라고 하죠? 성음.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발음이지. 그래서 이 음자를 빼고 나면은 발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대중가요는 발성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어어어어 이걸 발성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음 다시 해서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이런 성음이 성음은 원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발음을 가지고 음절 나누기를 해서 의미상 붕괴를 만들어주는 것이 대중가요다. 오케이? 네. 예, 그래서 슬픈 일도 죄송합니다. 저희의 주토끼가 제가 작곡한 노래일수록 가사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누가 질문을 좀 해줘봐. 왜 자기가 작곡을 해놓고 왜 자기가 자기 가사를 모르냐고. 너무 많아서요. 자기 집 전화번호 원래 기억을 못해. 고효진 선생님, 네, 우리 설마 이곳에 사는 건 아니겠죠? 저는 그런 증상이 30대부터 왔답니다. 제가 한번 레코더사에 있는 그 격리 아가씨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기 미스 김 미안한데요, 저 우리 집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가르쳐 주기는 그냥 대골대골 구르느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노래의 가사를 모르는 이유는 그겁니다. 새로운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노래는 빨리 머리에서 지워버려야 그래야 새로운 노래를 여기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창고를 비워놓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네 제가 만든 노래라 그래서 네 가사도 모두 자꾸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안하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는 게 빠릅니다. 자. 힘든 일도 슬픔도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힘든 일도 슬픔도 슬픔도 자 그래서 발음은 나눠지고 그 다음에 소리는 이어지고 이런 네, 서로 어긋나는 현상이지만 그걸 가지고 멋진 감정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랍어가 똑같게 된다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를 끊어지면은 힘든 일도 슬픔도 안 되죠. 그죠? 맛이 안 나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소리는 이어놓고 그 다음에 발음만 붕괴를 시킴으로 해서 특수한 효과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창법의 매력인데 이런 것들도 알아야 면장이지.
네, 모르면은 할 수도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서로 달래며. 자, 그럼 설명 안 해도 되겠네. 자, 어디에 2차 복성? 그렇습니다. 서로 달래며. 자, 이제 달래며를 하는데 서로 달래. 잠깐만, 이거 따라하지 마시고 이거는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달래며 이렇게 부른 노래하고 서로 달래며. 그죠? 그럼 2번은 어떻게 한 거지? 어, 여기다가 복성을 걸어준 겁니다. 그죠? 복성인데 복부 바이브레이션을 걸어준 겁니다. 서로 달래며, 달래며, 서로 달래며. 그냥 보통 우리 일반적인 노래를 하는 분들을 보면은 10분 중에 8분은 그냥 이걸 평면으로 간다고. 서로 달래며 그냥 가버리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달래며 래며. 아무것도 아닌 딱 두 글자에 투자를 한 건데 인물이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오작교처럼 두바퀴처럼. 자, 서로 달래며까지 소리를 일단 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작교처럼 두바퀴처럼은 같은 패턴이니까 같은 모양새를 갖고 있는 동형 악구라고 합니다. 동형 악구. 네, 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모양새를 갖고 있다. 악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네, 노래의 구절이다. 이런 뜻이죠. 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오작교처럼 두 바퀴처럼 이게 아니라 네, 앞뒤가 서로 대조적인 대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작교처럼 두 바퀴처럼. 네, 그렇죠? 네, 오작교는 뭐죠? 뭐 하는 데가 오작교야? 아, 오작교라고 하는 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달입니다. 그죠? 네, 언제? 1년에 단 한 번 7월 칠성날, 그죠? 그래가지고 까마귀들이 전부 날아와서 네, 서로 날개와 머리를 서로 맞대어가지고 다리를 놓아주면은 네, 그때 1년에 한 번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네, 자자자 자자자자자 자 이렇게 한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걸 흉내내가지고 한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야? 아니, 견우와 직녀 그거를 흉내낸 사람이 누구냐고. 그 이도령하고 성춘향이잖아. 그 남원에도 가면 오작교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성춘향하고 이도령이 다 거기서 배워서 뽐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자, 아무튼 이 오작교는 두 사람의 인연을 이어주는 귀하고 귀한 그런 하나의 다리다. 그래서 오작교처럼 간절해야 됩니다. 오작교처럼. 그 다음에 두 바퀴인데 바퀴가 한 바퀴는 외바퀴일 때는 네, 공마단에 있는 사람들이야 팔자로 타고 다니겠지만 우리가 그거 타고 다닐 수 있나요? 네, 그런 재주가 있다면 진작 나도 공마단 했지 안 그래? 우리는 두 바퀴가 있어도 못합니다. 두 바퀴가 있어도 쓰러져요. 그죠? 네. 우리 중대장님은 두 바퀴 탑니까? 자전거 못 타요? 자전거요? 타요. 그래, 그거 타는데 그럼 뭐 어떤 거를 못 타신다고? 외발 자전거? 예, 예. 외발 자전거까지는 내가 원하지를 않아요. 자, 어쨌거나 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 균형과 그 다음에 힘의 균형 밸런스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오작교처럼 두 바퀴처럼 이와 같이 부드럽게 갑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쿵. 서로가 바라보면서 까지 갑니다. 오케이? 여기가 두 마디가 길기 때문에 두 마디로 연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자의 내성 모음인 어에다가 복부 힘을 줍니다. 이렇게
자, 이 배꼽 아래에 단전의 힘을 가지고 저기 끝에 있는 우리 볼링 핀을 향해서 공을 굴리듯이 배를 밀어줍니다. 쓰러졌어. 이렇게까지. 자, 자 그래서 그렇게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바라보면서 그냥 가는 게 이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이게 라틴 뮤직이더라 하더라도 꺾는 목이라는 거 이것은 세계 공통적인 기교입니다. 라틴 뮤직에도 꺾는 목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팝에도 또 R&B에도 꺾는 목은 다 나오죠. 그죠? 다만 용어를 네, 꺾는 목이라고 하지 않고 턴이라고 지금 바꿨을 뿐이지 다 기교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라라 하나 꺾어주겠습니다. 바라보면서 네 갑자기 꺾자 그러니까 이제서야 막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네. 자 바라보 바라라라 네 그렇죠. 서로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게. 자, 그 다음에 짜짜짜짜자자자자자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자 지금 반음 쉬고 그 뒤에 쭉 이어지는 것이 8분 음표가 모두 몇 개가 이어지고 있나요? 7개 있지? 자, 그럼 앞에 반심표하고 8개야, 그지? 자, 같은 음표가 연속될 때는 두 개씩 묶어서 방향성을 줘라. 왼쪽 두 개, 오른쪽 두 개, 왼쪽 두 개, 오른쪽 두 개. 그러자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되게.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던 당신을 이렇게 돼야지. 짜짜짜라짜라짜짜단 짜짜짜라짜라짜짜단 짜라짜짜라짜라짜짜단 이렇게 방향성을 주게 되면은 저절로 리듬감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뻣뻣하게 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당신을 이렇게 노래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왔던 당신을 짜짜 고맙고 소중했던 당신을 벌써 재수 초가 벌써 달라지고 보는 사람도 눈종이거리가 있고 좋잖아요. 그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던 당신을 자, 당짜 빵 때려줍니다. 왼쪽 오른쪽 빵 짜자. 자, 그렇게 살아왔던 당신을 얼 떨어지는 것은 이거는 활강이 아닌데 활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음이 다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음이 따라와서 앞에 있는 음과 그 뒤에 음을 부드럽게 이어줘야만 활강이고 여기는 그 뒤에 따라오는 음이 없죠. 없이 던지는 것은 그냥 폴링입니다. 오케이. 자, 폴링은 네, 폴링은 왜 폴링이 되느냐? 네, 폴 던진다, 떨어진다. 소리를 떨어뜨려야 끝이 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게 살아왔던 당신을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렇게 살아왔던 당신을 고맙고 소중했던 당신을 네 이렇게 되게. 그 다음에 또 가사가 또 생각이 안 나네. 그렇죠. 자,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당신을 고맙고 소중했던 당신을 내 생애 최고였던 당신을 지금 가만 보면은 흔드는 분은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네, 몇 분하고 저기 뒤에 몇 분밖에 없어. 전부 이거 쳐다보고 그렇게 살아왔던 지금 악보에서 지금 금이 나길 해, 돈이 나길 해. 네. 대충 외워놓고 그렇게 살아왔던 당신을 고맙고 소중했던 당신을 내 생애 최고였던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노래를 맛깔나게 부를 수 있는 것이지 그 악보만 뚫어지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지금 네 금이 나는 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영원토록 할 때 영원토록
따라서 활강을 해서, 요거야말로 활강이야, 그죠? 예. 영원토록 사랑, 사랑, 활강, 그죠? 사랑, 사랑해. 요것도 활강. 사랑, 사랑해. 까지. 그쵸? 네. 자, 한번 불러볼게요.